전영기 카 좋다. 안녕하십니까, 카 좋다 권영주입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늘 기성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전쟁은 고속도로에서 비롯됩니다. 이때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저속도로가 되죠.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그나마 씽씽 고속을 누리는 차가 있습니다. 바로 고속버스입니다. 승용차가 기어갈 때 버스 전용 차선 타고 날아가죠. 간혹 버스 뒤에 바짝 붙어 전용 차선 타는 차 보입니다. 9인승 이상이, 6명 이상이 과연 탔을까요? 오늘의 스타트 카톡, 버스 전용 차선입니다. 모양은 승합차 같은데 전용 차선 이용하면 안 되는 차도 많습니다. 6인승 밴, 알고 보니 7인승 승합차,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9인승이지만 6명 미만이 탑승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짙은 틴팅 필름으로 가려놓고 전용 차선 이용하는 사람 정말 많이 봅니다. 양심불량자죠. 전용 차선에서 경찰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이런 운전자 블랙박스 사용자들이 신고하시죠. 혼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귀성길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테니까요.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라디오쇼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사 엔진 스타트. 최고의 자동차를 뽑아라.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점수는요? 권영주의 카조타 최고 코너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시간입니다. 잘 나가야 될 땐 잘 나가고 잘 서야 될 때는 잘 선다는 바로 그 팀, 고스톱 팀. 오토타임스 박진우 기자와 라디오 레이싱걸 김정현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고스톱 팀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아, 인기 절정 폭발. 용암이 분출했어요. 네, 맞습니다. 느끼고 계세요? 실감합니까? 아주 장안의 화제더라고요. 아, 화제. 예. 그 방송을 듣고 연락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화제네. 좀 민망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김정일 리포터는요? 전 주변에서 부러워해요. 아.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타볼 수 있으니까. 아, 그거 네. 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으로 어깨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시승기 배틀, 어떤 차들의 전쟁을 준비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차는 박진우 기자님이 낭낭한 목소리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소영 아닌 소영가. 죄송합니다. 아니, 하세요, 하세요. 네. 소영인 듯 소영 아닌 소영 같은 차. 어떻습니까? 아, 좋아요. 이제 아, 별걸 다 해요. 아주 깜찍하고 작은 외제차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저 예능감 필 받았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소형은 소형차인데 국내 경차, 국산 경차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다양한 소형 외제차 중에서 저희가 오늘 어떤 차를 골랐는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네. 먼저 하이라이트부터 잠깐 들려드릴게요. 네. 오늘의 라디오 시승기 배틀 스타트. 깜찍하고 네. 정말 귀여워요. 이탈리아의 국민차로도 불리는 차입니다. 이탈리아 남자들 특히 좀 인기 많잖아요. 죄다 이 차 탑니다. 정말요? 네. 너무 뭔가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국민차. 네, 네. 맞습니다. 네. 고양이 얼굴을 형성한 펠린룩을 이어가면서 맹수 사자의 느낌보다는 아기 고양이의 느낌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사방이 창이네요, 창. 네, 사방 네. 창이고요. 뭐 마치 우리가 오픈카를 타고 있는 듯한 어떤 개방감 주는 게 특징이고요. 아, 너무 좋아요. 모터바이크 느낌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데 있어서 힘도 느껴지고요, 부드럽고요, 전혀 무리가 없고. 여성 운전자들이 손쉽게 운전을 하기 편한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뭐 딱 어떤 차다 아시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들으면 압니다. 모르는 척 할 뿐이죠. 박준영 기자 소개해 주세요. 네, 피아토 500과 이 푸조 208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 작은 차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저 피아토 500 한때 엄청나게 깎아줘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네. 결국 2015년형 가격을 내려서 다시 한번 그렇죠. 판매 가격을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알베르트 몬디 차장 여기 나오셔가지고 그 얘기 잠깐 하고 갔어요. 네. 자, 깜찍하고 예쁜 피아트 500 대 푸조 208편 시작하기 전에 카스탑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카스탑 사장님 사모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고향 앞으로 설 명절 앞두고 마음이 앞선다고요. 게다가 명절이면 10시간씩 정체가 이어지니 도로에서 시간 버리기 싫다고 새벽 일찍부터 집 나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서두르다간 아주 큰일 납니다. 겨울철 새벽 도로에는 눈길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새벽녘 기온이 떨어지고 차량 이동이 적은 곳에 아주 얇은 얼음이 생기는 건데요. 도로에 투명한 막처럼 형성되어 있어서 검은색 도로와 식별하기 어려워 운전자들이 전혀 위험을 알아챌 수가 없답니다. 새벽녘 도로 위에 얇게 깔린 이 얼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이스링크, 2번 블랙아이스, 3번 아이스크림.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당첨자분들께는 불스원에서 5만원 상당의 차량관리용품 불스원샷 세트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광택용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번 들으셨죠? 우물정 0945번. 사장님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카스탑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 들어봤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번 아이스링크, 2번 블랙아이스, 3번 아이스크림. 이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불수원에서 자동차 관리용품 불스원샷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광택용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연구사업원 많이 보내주세요. 본격적으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시작해볼까요? 네, 깜찍한 외제 소형차 디자인 배틀 시작합니다. 외관 배틀 스타트. 500 그리고 푸조 208 이렇게 두 대를 시승할 예정인데요. 먼저 피아트 500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너무 귀여워요. 장난감 같아요. 존재감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디서나 눈길을 끄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팝아트 같은 느낌이 대강합니다. 앤디 워홀 뭐 이런 사람들. 네. 국산 경차 정도의 높이. 네, 크기 자체가 우리나라 경차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경차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너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차 규격 에서 4cm 정도 더 크게 나옵니다. 단지 네. 그 4cm 때문에 전면을 보시면 이제 동그란 헤드램프가 또 인상적인데요. 예, 눈을 크게 굼뻑굼뻑 뜨면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피아트 로고가 빨갛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깜찍해요. 네, 빨간 코. 네, 루돌프 코고 그 네. 옆으로 이제 크롬바가 들어가 있는데 네, 마치 코 옆에 수염 두 개가 이렇게 네. 붙어 있는 듯한 고양이 수염 같은 느낌. 아, 네. 그래서 이 차가 노란 차가 있어요. 아주 노란 차. 피카츄. 네네. 그 캐릭터의 얼굴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옆모습 첫마디 네. 귀엽다. 창문이 네. 앞쪽 창문하고 네. 뒷좌석의 창문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요. 문 자체가 엄청 큽니다. 덩달아서 창문도 같이 커지고요. 커진 만큼 뒤쪽에 어떤 창문 같은 것은 반대로 이제 축소되는 그런 디자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뒷모습 네. 한번 살펴볼게요. 앞모습은 정말 귀여움의 극치라면은 네.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조금 상반되는 크롬 장식을 좀 곳곳에 사용을 했어요. 네, 그럼 트렁크 한번 계속해서 네. 볼게요. 골프백 하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피아트 500 소비자들이 지붕에 루프 캐리어 같은 것들을 추가 장착해서 그 무슨 만화에서 이사 갈 때 약간 이렇게 네. 지붕에 짐 싣고 조그만 차들이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어떤 적재 공간의 단점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푸조 208 한번 외관을 살펴볼 텐데요. 아, 확실히 남성적이고 이 램프가 펠린룩. 예. 네, 그 고양이과의 눈이었나요? 네, 사자나 이런 맹수과의 그런 느낌이 확 살아나는 그릴 부분도 육각형? 좀 웃고 있는 형태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눈은 매섭지만 네. 가운데 그릴이 나 착하다. 그렇죠. 그래서 뭐 맹수 사자의 느낌보다는 아기 고양이의 느낌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앞 유리, 정말 널찍하니 시야 확보가 확. 유리창이 크다 보니까 뒤쪽
뒷좌석에 타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개방감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유리 차이 큽니다. 측면 한번 살펴볼게요. 확실히 길어요. 전혀 경차 같지 않고요. 네. 그리고 바퀴는 바람개비 모양의 바퀴. 오히려 바퀴 부분은 저는 피아트 500이 조금 네.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냥 생각하건데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휠을 좀 단순화하고 재미없는 걸 넣지 않았을까. 뒷면 한번 살펴볼게요. 네. 피아트 500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좀 넓구나 네, 크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범퍼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올라와 있다. 묵직한 느낌이 드는데요. 리어 램프를 호랑이 발톱으로 살킨 형태로 만들어서 좀 포인트를 줬고요. 근데 전 사실 호랑이 발톱으로 긁었다고 네.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잘 모르겠거든요. 제 눈에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푸조에서는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펭귄 부리 같은 느낌이 좀 더 나고 아무리 뜯어봐도 어디지? 푸조 208 트렁크 볼게요. 오, 트렁크 공간이 상당히 좀 넓다고 그렇죠, 생각이 뭐, 들거든요. 적재 공간의 최대치가 1152리터라고요. 2리터짜리 물통을 500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엄청 넓은 건데요, 그러면 네. 공간이. 피아트 500대 푸조 208 외관 비교해봤는데 김정은 리포터는 당연히 피아트 500이 좋았죠? 네. 외관은 너무 예뻤어요. 사고 싶었죠? 네, 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박준희 기자는요? 네, 저도 500이 디자인적으로는 훨씬 귀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디자인은 피아트 500 일단 승. 네. 뭐, 물어볼 것도 없어. 네. 2대 0. 자, 우리가 이제 시즌기에서 사실 이탈리아 차가 처음 나왔어요. 네. 이태리 차는 이태리만의 매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준희 기자 몇 가지 좀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명품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아, 명품. 그래서 이제 명품카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유니크하고 뭔가 독특한 차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로 유명합니다, 이탈리아는. 그러면 이제 김정은 리포터는 푸조 208에서 뭔가 이렇게 프랑스적인 그런 감성을 좀 느끼셨나요? 사실 프랑스의 감성과 향기가 정확하게 뭐다라고 저는 와닿진 않았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가 잘 안 나가서 똘레랑스. 인내심을 네. 키워야 된다. 너무 안 나가니까 이거 뭐 이런 거. 네. 이런 건 없었어요? 뭐 독일 차에 비해서는 디자인적인 면에서 조금 더 풍성하고 좀 다양했다. 그런 면에서는 네, 느껴지긴 했어요. 내부도 일관성이 있을까 이런 기대가 좀 있는데 내부 디자인 배틀로 한번 넘어가 봐야죠. 네, 내부 역시 각각의 매력을 따로따로 품고 있는데요. 라디오 스승기 카데카, 피아트 500대 푸조 208 내부 배틀 시작합니다. 스타트! 피아트 500, 지금 실내 내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외관과 마찬가지예요. 너무 귀엽고요. 정말 제가 집에 하나 디스플레이용으로 하나 이 차 가지고 싶은 외관 지금 색깔이 저희가 펄이 들어간 하늘색. 내부에 들어왔을 때도 그 색깔을 통일감 있게 사용을 했고요. 그렇죠. 의자가 지금 가죽 시트네요. 그렇죠. 네, 좀 고급스러워요. 뭐 이탈리아 하면 또 가죽 제품들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이탈리아 가죽 장인의 어떤 느낌? 네. 진짜 장인이 만든지는 네네. 않았지만 네.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간적인 면에서는 경차.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국내 경차 정도의 어떤 공간이다라고 딱 느낌이 들어요. 센터페시아의 버튼들을 구성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동글동글동글.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동글동글하다는 모습이 맞고요. 기어 레버 역시 당구공 같은 모양이잖아요. 네, 동그란 완전히 네. 당구공 모양이네요. 네. 네.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끝 마무리가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뭔가 약간 허술한 느낌이 살짝씩 들거든요. 이탈리아의 악명이라고 하면 예전부터 또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들이 지적됐었어요. 좀 그런 단점들이 곳곳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뒷좌석으로 한번 네. 넘어가 볼게요. 어, 뒷좌석으로 어떻게 앉아요? 의자를 앞으로 뺄까요? 이걸 당기면 아! 저 의자에 맞았어요. 아! 힘들다. 전 좁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 더 키가 훨씬 큰데? 제가 다리가 긴가요? 아, 저는 좀 답답한 게 창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네. 창문도 제 얼굴 크기만은. 이거 뭐 비행기 창문 같이 아주 작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자면 500의 뒷좌석은 없는 이만 못하다. 실내 보겠습니다. 지금 딱 들어왔을 때 아우 정말 상반된 이미지. 네. 피아트 500은 깜찍깜찍, 208은 어둡고 전부 다 올블랙이네요. 올블랙입니다. 좀 세련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인데 정말 남자
그냥 꾸미지 않은 남성스러움? 지금 공간적인 면에서는 뭐 비교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푸조 208의 실내는 좀 넓고요. 공간 활용성이 있어도 500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버튼들 볼게요. 확실히 버튼 수가 작아요. 푸조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앞창이 커서 그런지 뭐 시야는 운전하는 데 있어서 뻥 뚫리는 어떤 시원스러움. 네. 그리고 그 사이드미러 뒤쪽에 있는 유리까지도 이제 보이게끔 해서 옆면이 전체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게끔 하는 시야 확보. 그렇죠. 뭐 여성 운전자들이 조금 뭐 시야 확보가 불안하다 할 때 이런 차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빼놓을 수 없는 푸조의 파노라믹 선 네. 글라스 루프. 아, 너무 좋아요. 사방이 창이네요, 창. 네, 사방이 창이고요. 뭐 마치 우리가 오픈카를 타고 있는 듯한 어떤 개방감 주는 게 특징이고요. 이 천장 같은 경우는 유리가 아니라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첨단 소재인데요. 강도는 유리보다 세지만 투명하고 가볍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뒷좌석 한번 살펴볼게요. 아, 네,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네, 네, 네 뭐. 우리나라 경차와 또 우리나라 소형차의 중간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울기는 사실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뒤로 누웠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네. 드는데 트렁크 공간을 확보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손해를 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뒷창문도 네. 확실히 넓어서 실제로 구매하신 소비자분들도 이런 개방감에 이끌려서 뭐 구매를 결정하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앞서 탄 피아트 500은 정말 창문이 뭐 너무 작아서 답답했는데요. 네. 지금 그 창문의 2.5배? 네, 피아트 500대 푸조 208 내부 비교해봤는데 김정일 리포터 내부는 둘 중에 하나 결정합니다. 피아트 500이냐 푸조 208이냐 피아트 500 피아트 500 자, 박준우 기자는 208 자, 여기서 갈려요. 일단 그러면 우리 김정일 리포터는 왜 피아트 500이냐 외관과 마찬가지예요. 네. 색깔이 너무 예쁘고요. 모든 게 여성들이 선호할 만큼 귀여운 디자인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박준우 기자는 208 왜요? 푸조 208 타면 그런 느낌 납니다. 우주선에 탄 같은. 아, 우주선에 탄 느낌. 네, 그 아이콕핏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인테리어 디자인이 적용됐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그 늘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은 이렇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푸조 208의 파노라마 선루프 환호를 하시네요. 아,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군요. 네, 하늘을 보면서 달릴 수 있는 밤하늘 별도 보고 네,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뒷좌석과 트렁크 어쨌든 작은 차에서는 우리는 실용성을 원하지만 작다는 한계성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박 기자? 되게 넓은 공간 그리고 적재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든 그런 것들을 확보하려는 그렇죠. 노력들은 좀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 과연 이 두 차가 경차는 아닙니다만 소형차입니다. 이 두 차 매운 고추 같은 성능을 낼지 이 성능 배틀도 상당히 궁금해요. 피아트 500 대 푸조 208 숫자로 본 스펙 배틀 알기 쉽게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피아트 500 대 푸조 208 스펙 배틀 먼저 총 배기량을 비교합니다. 피아트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1.4L 멀티 에어 엔진이 탑재된 피아트 500의 배기량은 1368cc. 동급 최고를 자랑하는 1.6 EHDI 펠린 엔진을 장착한 푸조 208의 배기량은 1560cc. 배기량에서는 푸조 208이 앞섭니다. 다음은 최고 출력 부문 대결입니다. 피아트 500의 최고 출력은 102마력, 푸조 208의 최고 출력은 92마력, 피아트 500의 힘이 더 좋습니다. 이번엔 최대 토크 비교해보겠습니다. 피아트 500의 최대 토크는 12.8kgm, 푸조 208은 23.5kgm, 최대 토크는 푸조 208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비교해보겠습니다. 피아트 500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1.8km로 고속도로에서는 14km까지 향상됩니다. 푸조 208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8.8km로 고속도로에서는 21.3km까지 올라가는데요. 푸조 208의 연비가 높습니다. 이상 피아트 500대 푸조 208의 성능 배틀이었습니다. 네, 피아트 500대 푸조 208 숫자로 성능을 비교해봤는데 우리가 언제나 강조하지만 숫자로 본 성능과 직접 도로를 달리는 성능은 많이 다릅니다. 김정일 리포터, 어느 네. 차부터 타볼까요? 아주 깜찍하고 너무 예뻐서 정말 제 마음을 쏙 뺏어간 차입니다. 피아트 500 시동 스타트!
500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조용한 편인 거는 같은데. 네, 가솔린 차다 보니. 네, 근데 다른 가솔린 차에 비해서는 조금 소음이 들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 흡차음제라고 부르는 이 진동 소음을 흡수하는 재료들이 있어요. 저렴한 가격의 차는 이제 마음껏 쓸 수 없다 보니까. 소음이 살짝 들어오긴 하는데요. 실내로 좀 침입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이 모터바이크 느낌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러 모터바이크의 어떤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죠. 일부러. 네. 아, 그런데 소음이 상당히 큰데요, 저는? 뭐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거슬릴 수 있는 부분인 것만은 또 확실합니다. 그리고 차체가 총들림이 그대로 와요. 그렇죠. 뭐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락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오랜 시간에 주행한다거나 어떤 산길을 간다거나 해서는 좀 적합하지는 않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사이드미러를 보는데요. 네. 사이드미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눈에 지금 돋보기처럼 너무 막 눈이 아파요. 어느 순간 봤는데 제 옆에 너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너무 가까이 했나? 이러고 딱 봤더니 아니네요. 네. 옆에 사이드미러를 보면 쪽거울을 둬서 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데 눈이 좀 피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죠. 까지 밟아보는데 약간의 소음은 있지만 뭐 힘이 딸린다든가 전혀 그런 건 없고요. 그런데 네. 살짝의 흔들림 때문에 속도를 더 내고 싶어도 조금 속도를 줄이게 되네요. 제가 지금 스포츠 주행 모드를 한번 눌러봤는데요. 네. 일반 모드로 주행했던 거랑 조금 다른 운전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묵직한데요? 네. 안정성이 있어서 스포츠 모드랑 좀 앞서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멈췄다가 엑셀을 밟았을 때 바로 나가네요. 반응이 그렇죠. 뭐 즉각적으로 확 나네요. 가속 자체가 경쾌하다라는 느낌은 충분합니다. 한 2차가 한 1500 정도 하고 내가 세컨카를 구입한다면 구입하겠는데 내가 이거를 퍼스트카로 쓴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니죠. 못 써. 네. 네. 오토바이 같은 피아트 500 김정일 리포터 그렇게 이해가 안 됐었나 봐요. 솔직히 오토바이 같이 하려고 그 소음을 일부러 막 들리게끔 했다는 거 저는 그 점이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약간 그 갖다 붙인 듯한 그런 변명 느낌 그죠? 차가 원래 시끄러운데 제조사가 오토바이 같은 그 소리를 들어라. 그렇게 갖다 붙인 듯한 그런 느낌을 준다 이거죠. 아, 네네. 그쪽에서 해명을 하기로. 그렇죠. 예, 약간, 네. 아, 그냥 시끄러운 거야. 시끄러운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이게 상당히 그 인기가 많아요. 이탈리아 가보면 길에 흔하게 막 굴러다녀요. 네, 뭐 제가 알베르토 몬디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냐고. 오늘 알차장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차는 그 아주 감각적이고 좀 스마트한 젊은 남자가 타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네요,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진짜로 그런 친구들이 500을 많이 타고 있고, 그리고 도심에선 주차 공간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도 척척 잘할 수 있는 작은 차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푸조 208 달려봐야죠. 네, 이번엔 푸조 208도 직접 타고 밟아보겠습니다. 푸조 208 시동 스타트. 푸조 208 한번 제가 직접 시동을 켜볼 네. 텐데요. 디젤 차라. 조금 소음이 있네요. 네, 그리고 계기판이 위치가 조금 특이한 것 같긴 해요. 특이하죠. 저희가 2008 때도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것이 뭐냐면 앞유리창에 어떤 주행 정보를 표시해주는 기능들인데 운전 중 계기판을 확인하기에 굉장히 유리하다. 네, 그럼 직접 한번 운전을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어가 D가 아니라 A였군요. 참. 맞습니다. 이 차 역시 MCP라는 기어를 채택하고 있어서 네. D가 없고 A로 돼 있고요. 적응할 때까지 사고 안 나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이제 시승을 하다가 가끔 알고 보니 후진 기어에 놓고 내린 적도 있습니다. 속도 낼 때 한 번씩 인사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살짝의 울컹거림들이 느껴지긴 해요. 변속이 부드럽지 않다, 매끄럽지 않다라는 좀 단점은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차 역시 지금 제가 신호 대기 중인데 네. 자동으로 이 시동이 꺼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들링 스탑앤고 시스템인데 푸조의 아이들링 시스템은 이 반응이 굉장히 재빠른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와 동시에 다시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다시 걸 때 어떤 공백에서 오는 불편함 좀 상당히 줄인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요철 부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흔들림이 심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뭐 푸조로는 충격흡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어서 차 자체가 흔들린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젤 엔진이어서 그런가 너무 시끄러운데요? 막상 속도를 냈을 때는 뭐 전혀 불편함 없이 힘있게 잘 나가요. 그래서 이 MCP 변속의 어떤 울컥거림을 잘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이 원하는 속도에 이르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의 주행 성능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8이라는 차는 도심에서 운전하고 또 여성 운전자들이 손쉽게 운전을 하기 편한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푸조 208 달려봤어요. 직접 푸조 208 시승해보니 어떻던가요, 김지은 리포터? 네, 확실히 푸조 208이 조금 더 안정감이 느껴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208이 덩치가 좀 더 크죠? 네, 조금 더 큽니다. 가격은 또 어떻게 쳐요? 가격은 500이 2,090만원에서 2,390만원에 형성돼 있고요. 네. 208 같은 경우는 2,390에서 네. 2,99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저 300에서 최대 6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군요. 이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하이라이트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텐데 공개하기 전에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여쭤봅니다. 다 좋은데 오늘 실시간 두 차 이 부분은 너무 아쉽다. 이런 부분 하나씩 꼽아줍니다. 먼저 박진욱 기자. 500은 어떻게 보면 처음엔 가격 설정을 잘못했고요. 두 번째는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가격에 걸맞는 어떤 상품성 여전히 확보 못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208 같은 경우에는 좀 홍보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좋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우리 저 김정은 리포터. 저는 피아트 500은 내구성, 좀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푸조 208은 좀 디자인적인 면에서 내부 디자인 블랙 되게 좋아요. 깔끔하고. 그런데 고급스러운 블랙인 어떤 그런 색깔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자,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의 하이라이트. 모두가 기다리는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기대가 됩니다. 점수 공개하기 전에 잠깐 스탑 퀴즈 한 번 더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로 정답에 도전하세요. 퀴즈 알려드립니다. 겨울철 새벽 도로는 눈길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새벽녘 기온이 떨어지고 차 이동이 적은 곳에 얇은 얼음이 생기는 건데요. 검은색 도로와 식별하기 어려운 이 얼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아이스링크, 2번 블랙아이스, 3번 아이스크림.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분들께 불수원에서 자동차 관리용품 불수원샷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광택용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사모님 많이 보내주세요.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물론 점수는 주관적이라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공개합니다. 피아트 500을 먼저 갑니다. 먼저 박진우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78점 주겠습니다. 78점. 김정현 리포터. 78점. 78점. 동일한 점수가 한 차종에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푸조 2008입니다. 2008 100점 만점에 몇 점? 81점. 81점. 김정현 리포터. 80점. 80점. 그렇다면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맘대로 점수는요. 156대 161. 푸조 208 승. 깔끔합니다. 몇 점 차이냐 이게. 5점 차이에요. 네, 맞습니다. 5점 차이 났으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점수 차이에요. 많이 차이 나는, 많이 나는 거죠. 보통 뭐 1점 아니면 2점 이렇게 나거나 정말 어쩌다가 한 10점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 두 분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팀명 한 명 크게 외치셔야죠. 자, 부담스러워요. 자, 부담 가지라고 외치는 겁니다. 네. 달릴 때는 잘 달리고 서야 할 때는 잘 서는 우리는 고스톱.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보이는 라디오로도 즐기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홈페이지 권영재 카조타 인터뷰 전문보기 클릭하시면 동영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라디오 레이싱글의 블링블링한 외모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카조타로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좋아요 꾹 누르시면 팬이 됩니다. 다시 듣기와 보이는 라디오 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투자는 수익성과 안정성 둘 다 중요하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셋. NH농협금융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아문디가 만난 NHCA 자산운용 올셋 투자. Ready? 올셋. NHCA 자산운용. Happy Chevy New Year. 온가족.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하늘이 고마워.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독서하고 토론하기 독서토론 시키니까 성적이 쑥쑥. 공부의 DNA를 만들어주는 하늘이 독서토론 논술 1577-1909. 들으셨어요? 몇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시흥 백오신 도시의 세 번째 호반이 찾아옵니다. 교육, 교통, 쇼핑, 자연을 한 번에 누리는 중소형 대단지 그랜드타운. 26년간 집에만 집중해온 주택 전문가의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시흥 백오신 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2월 오픈. 문의 1566-0220. 호반건설. 5, 4, 3, 2, 1. GDI 엔진의 강력한 파워. 16휠 기준 18.2km의 압도적 복합 연비. 새로워진 소나타 하이브리드 지금 출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여보세요? 정오빠,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그럼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단계별로 알지? 네. 왜, 귀찮냐? 아니야. 남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르우스. 무심한 듯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 우르우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남자를 아니까 우르우스. 2013, 2014, 2015 해마다 덜 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면 올해도 더 받는 연말정산. 롯데카드 연말정산 더 받는 프로젝트 2015 시즌. 연 1000만 원 이상 이용 시 5개 항목 연간 이용금액의 1에서 3%를 롯데포인트로 돌려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신청. 해당 항목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One more kiss. 카스타 정답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정답 다 아시죠? 바로 2번 블랙아이스입니다. 당첨자는 제작진이 연락드릴 테니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설 연휴 때 고속버스 이용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요금 어떻게 정하는지 아십니까? 구간별 거리에 따라 요금 달라집니다. 200km 이내 거리는 킬로미터당 62원, 200에서 400km는 55원, 400km 이상은 50원입니다. 가까울수록 단위 거리 요금이 비싸죠. 물론 우등은 이것보다 더 높겠죠. 반면 같은 버스인데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포장도로 이용구간은 킬로미터당 116원이고 10km 이내 기본요금은 1300원입니다. 고속도로는 일반 고속과 같죠. 어쨌든 시외든 고속버스는 요즘은 정말 그물망처럼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동차는 계속 증가합니다. 2014년 말 한국의 자동차 보유량은 2017만 대, 5명이 두 대를 가진 겁니다. 이 차들이 연휴에 모두 쏟아져 나오니 상상 가시겠죠. 이렇게 막혀서야 고향 언제 도착하나 싶으시죠. 귀성길에 오르실 귀성객들에게 뛰어드립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가족 탄이제 파킹.